제가 사실은 지금 스케줄이 좀 촉박합니다. 제가 지금 뒤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어가지고. 행사를 다니시니까. 간단하게 정말 초스피드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제가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. 오케이. 간장 계란밥입니다. 간장 계란밥. 너무 맛있지. 자, 요거는 레시피가 지금 많이 나와 있긴 해요. 정아 씨도 할 수 있죠, 요거는? 저는 잘하죠. 좋아요. 잘해요. 과연 찬원 군의 레시피가 어떨지. Alright. 간장 두 개. 물. 참기름. 소스가 다 준비가 됐고요. 여기에. 이건 비슷한데. 뭔가 계란을 프라이를 하지 않을 것 같아. 한다고? 네? 계란을 안 부치시고? 소스에 그냥 풀어버려요. 달걀을요? 설마 이걸 전자레인지에 넣는 건 아니겠죠? 1분 40초 돌려줄게요. 1분 40초. 야, 이거 신기하네. 우리는 그냥 팬에 돌려야 되는데. 불도 안 켜도 되네. 아이고, 좋다. 짜자잔! 우후! 야. 간장 계란이네요. 그대로 밥으로? 그냥 그대로. 진짜 초간단이다. 초간단. 밥에 딱 얹기만 하면 끝이구나. 자, 이거 한번 볼까요? 정아씨, 이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? 네네. 이 정도는 뭐. 너무 새로운 방법이라. 그러니까.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. 그래. 그리고 밥에 얹어서 그냥 쓱쓱. 참기름 이런 거 다 들어갔잖아요, 아까. 맞아. 부추. 갑자기 꾸르륵 했어요. 참, 이 아는 맛이 무서워. 진짜 맛있거든요. 저기다 이제 김치 싹싹 올려서 먹으면 맛있지. 가네. 들었나? 네, 실시간으로. 들은 거죠, 지금? 뭘 갖고 오는 거죠? 겉절이. 아우, 겉절이 맛있지. 아우. 이건 진짜 겉절이 김치란 거야. 아우, 참. 저거예요, 저거. 저겁니다. 저거는 뭐 실패할 수가 없는 조합이죠. 그죠. 진짜 너무 간편하고 맛있다, 정말. 근데 이거를 5분 안에 할 수 있다는 게 불 안 쓰고. 그러니까. 이게 어디 나가기 한 10분 전에 할 때 그냥 탁 해가지고 탁. 그렇지. 먹기 너무 좋아.